누구야? 무슨 일이야? 하여사를 해고해 주세요. 집안일이 회사일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방 저쪽 뒤편에 페인트칠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사모님, 태성 씨 어머님이 하셨어요. 네? 사포로 문지르고 칠하고 손수 다 하셨어요. 나 사모님 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문이 없다뇨? 일을 하도 많이 하셔서 지문이 없어진 거죠. 옷도 몸뼈만 있고 선호별로 한 계절을 버티셨어요. 태희 씨나 태성 씨 지금은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지만 그 어머님은 평생을 한 푼도 제대로 못 쓰고 사셨어요. 나도 옆에서 지켜볼 순 없잖아요. 내 손 볼래요? 하여사님도 지문이 없네요? 많이 참고 사셔야 할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의논해요. 회장님께서 친정엄마 역할을 해주라고 하셨으니까.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몰라도 돼, 넌. 나 엄마 살아계실 때도 귀신 봤어. 그때부터 하여사가 밤마다 아빠 방에 드나든 거 맞지? 밤마다는 아니지. 가끔이지. 그런데 언니 오빠 다 모른 척하고 있었어? 나한테 막 감쪽같이 속이고? 네가 알아서 뭘 어쩔 건데. 나랑 오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오빠, 우리 화신 여사 쫓아내자. 데모해, 응? 어쩌면 엄마나 아빠랑 화신 여사 때문에 병나서 돌아가신 건지 몰라. 하여사는 엄마가 아픈 다음에 들어온 거야. 어쨌든 엄마 아픈데도 아빠는 그 여자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호들갑 좀 떨지 마. 아빠 존경한 것도 있는데 엄마 돌아가신 지 5년이 다 돼가도 재혼 얘기 안 꺼내서. 그런데 아빠 완전 위선자였어. 언니랑 오빠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신 여사 쫓아내야 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바보야. 하신 여사 나가면 아빠 재혼할지도 몰라. 차라리 그게 낫지. 돌아가신 엄마도 그래주길 원할 거야.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장태령.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어쩜 언니 오빠는 남의 애처럼 그럴 수가 있어? 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지키는데. 무슨 소리야? 아빠 방에 들어갈 때 내가 나가서 소리치려고 밤마다 지키고 있다고. 어젠 하도 졸려서 밀가루까지 뿌렸어. 발자국 생기나 보려고. 그래서 어제도 생겼디? 그래! 이번엔 장태령 귀신이 돌아다니겠군. 부탁하는데 제발 밤엔 푹 주무시고 내 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줘. 그럼 오빠랑 언니는 하여사를 이대로 집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아버지 재혼하는 거 원치 않아. 누구하고도. 오빠 생각도 그렇다고? 당연하지.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아빠 재산이 다른 여자한테 갈까 봐. 변호사가 재산 분배 새로 할까 봐. 너 나보다 머리 잘 돌아가지? 네가 판단해. 며칠이나 있다 오세요? 3일. 태령이하고는 왜 그렇게 못세겠어? 왜 저렇게 오래 가는 거냐고.
태령이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좀 잘 구슬려봐. 어디 데리고 저 여행을 좀 다녀오든가. 아가씨, 회장님 지금 말레이시아로. 아가씨, 내 눈앞에 사라져요. 내 눈에 볼 때마다 소리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이게 뭔 소리냐고? 네, 태령 아가씨가. 뭐? 네, 고장간 막내 아드님이랑 등산 모임 갔었잖아요. 정상에 올랐는데 야호 소리 못 질러서 한마디 들었다고. 왜 이렇게 길어? 각본을 쓰려면 좀 짧겠어.